올 8월은 유독 비 소식이 잦습니다. 8월의 마지막 월요일인 오늘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남부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전 중에는 전남 내륙 곳곳에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 들어서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전역에서 5에서 30mm 안팎으로 내리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게 시작했는데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3도 안팎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2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곳곳에서 아직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남의 낮 기온 30도로 예상되고요. 강진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순천에서도 한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아직 큰 비 예보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속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